저는 그 NHN 클라우드에서 그 사업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최혜부 거리라고 하고요.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지금 참석해 주셨는데 격이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NHN 클라우드에 대해서 최대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뭐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NHN 소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NHN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다들 NHN을 네이버로 좀그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저희 NHN과 네이버는 엄격히 다른 회사고 출발은 같았으나 다른 회사고 현재 어떤 비즈니스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NHN은 1999년에 한 게임으로 설립되어서 2000년에 네이버와 한 게임을 합쳐서 NHN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3년 기업의 인적 분할을 완료를 하고 NHN 엔터테인먼트로 새롭게 사명을 출범했으며 2019년 4월 1일 날 정식으로 NHN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본사는 그 성남시 분당구에 있고요. 판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있는 곳은 NHN에서도 다양한 그 사업본부 중에서 클라우드 영역 쪽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보면은 사업 분야가 뭐 다양합니다. 매출이 한 1조 7천에서 한 2조 정도 되는 회사고요. 게임, 결제, 광고, 커머스, 콘텐츠, 기타 이런 뭐 다양한 산업들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4대 산업이라고 저희가 할수 있는 게임, 그리고 결제, 커머스, 그리고 IT 분야의 클라우드 이렇게 주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NHN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NHN 클라우드는 기술력 및 산업 특화된 클라우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매년 2배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10월 기준으로는 저희 클라우드 고객사가 약한 3,364개에 이르고요. 22년 2월 기준으로는 약 4,000개 가까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의 특징으로는 일단 저희 NHN 클라우드는 순수하게 오픈스택 기반으로, 100% 오픈스택 기반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스택을 기준으로 다양한 오픈소스 활용을 통해서 유연한 인프라 지원과 업계 표준 API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멀티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환경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이 가진 자체 기술력으로 판교 데이터 센터를 직접 설계하고 구축 그리고 운영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외 표준 인증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N의 총괄 대표이신 정우진 대표님을 비롯해가지고 클라우드 사업본부와 AI 사업본부가 이번에 합쳐져서 새롭게 저희 NHN 클라우드라는 회사명으로 분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NHN 관계사는 대부분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 KB금융그룹이 2019년도에 저희 NHN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완전하게 구축을 한 사례가 있고요. 공공 부분은 저희 현재 네이버하고 NHN하고 열심히 지금 비즈니스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다수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NHN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독보적으로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판교와 평촌의 데이터센터 두 곳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광주, 김해, 순천 각각 지역 거점형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 중심의 데이터센터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김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의 제2 데이터센터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순천 데이터센터는 전남, 제주 지역의 공공 클라우드 영역들을 모두 다 담당하는 그런 지역 특화 거점형 데이터센터로서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리 보게 되면은 일본 시장은 일본 1위 기업이죠. 테크로스가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NHN에서 가지고 있는 테크로스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북미 리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넥사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확장 중에 있으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22년도에도 아마 꾸준한 기사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21년 3월에 이제 토스트에서 NHN 클라우드로 새롭게 출발했다는 기사, 그리고 21년 3월 달에 저희가 전남도하고 MOU를 수립을 해서 약한 3천억 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고요. 마찬가지로 21년 2월에는 광주와 함께 그 투자 협약을 맺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인증을 대부분 다 획득을 했고요. 특히 국내 보안 솔루션 인증인 CSAP를 인증해서 네이버 KT, 현재 저희 이렇게 3사가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해 있고, 사실 저희는 KT는 저희 경쟁사로 크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네이버하고 주로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국내 최초로 CNCF 쿠버네티스 인증까지도 취득한 국내 최초 사례 인정을 획득을 한바 있습니다. 보안 우수 인증 기업이라고 해서 다수 이제 수상한 내역도 있고요.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만의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직접 저희가 클라우드 센터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망중립성을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에너지 구현, 그리고 신뢰성, 높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저희가 현재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판교 데이터 센터의 이제 모습을 잠깐 한번 보시라고 캡처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기타 이제 저희가 2024년도 말에 이제 광주 데이터 센터나 경남 김해 데이터 센터, 전남 순천의 데이터 센터들이 각각 완공이 되면은 그 지자체의 핵심 사업과 연계된 거점별 데이터 센터 추진 설립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지역 거점형 데이터 센터로서 이제 모델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저희가 질병관리청이나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그리고 한국지능정보화사회 등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올해도 꾸준히 현재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수주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가 그 클라우드 단독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 AI R&D 센터가 있습니다. R&D 본부가 있고요. AI R&D 본부와 함께 저희가 이번에 4월경에 새롭게 이제 NHN 클라우드라는 회사로 출범할 예정이고요. 저희 NHN AI 같은 경우에는 SaaS 기반, AI 플랫폼 기반, 그리고 AI 모델, R&D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그 영역에 있어서 패션, 얼굴 탐지, 행동, 사물 탐지, 음성 인식 STT, 음성 합성 TTS, 그리고 OCR,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하는 NLP, 그리고 게임과 관련된 게임 베이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고 성능인 클라우드형 AI 서비스 중에 하나인 AI 바둑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AI 한돌이 2019년도에 글로벌에서 3위를 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영역에 있어서는 그 패션고라든지 브랜디라는 대형 브랜드 업체에 저희가 납품한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한 단일 영역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는데 저희는 밑에 보시면은 사진 영역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 그리고 액세서리, 뭐 핸드백,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멀티 추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페이스 레코그니션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 아주 우수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저희가 지금 육군 인사사령부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치팅 프로그램이 있음, 치팅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사용자가 시험을 볼때 눈동자나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험 볼때 치팅을 하는지를 이제 AI가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빠르게 좀그 설명을 좀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번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최부골 팀장님 너무 빨리 해주셨네. 예. 네네.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우리 저 한마디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이제 IT 회사도 있고 일반 우리 저 제조사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최부골 팀장님을 어떨 때 찾아달라. 이제 이런 경우에 찾아달라. 이거를 딱몇 가지로 얘기를 하시면. 우선 여기에 있는 특정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뭐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는 그런 어떤 솔루션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 핵심 기술이자 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요즘에는 빼놓고는 생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아까 앞서도 발표해 주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저희 NHN 클라우드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다수 영역들이 대부분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어떤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같이 좋은 협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클라우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최부골 팀장님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